니콘 D750의 AF 테스트를 간단히 실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750은 어드밴스드 멀티캠 3500 2 버전의 AF 센서 모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해당 모드는 플래그십 바디인 D4S, 고해상도 중상급 바디인 D810에도 탑재된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2 버전이기 때문에 저조도 감출 능력이 좀더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51포인트의 많은 치과점을 가지고 있고, 중앙 15포인트가 크로스 치과점에 해당하는 상당히 니콘의 최상급 AF 모듈이 탑재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AF 모드는 AFA, AFS, AFC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AFS에서는 그룹 설정, 자동 설정, 싱글 설정이 위치를 하겠습니다. 뭐 자동 설정은 편리하게 다양한 51포인트를 지금 우선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싱글은 단일 포인트를 이동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측정은 D810에도 탑재된 기능인데, 다섯 개의 AF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레이밍 중심의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싱글 모드에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 위상차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워낙에 빠른 AF 성능이 기대가 되고는 있는데요. 앞에 2470 F2.8 렌즈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쾌적한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자동 설정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AF 검출 자체는 약간 더 느려지는 구석은 있지만,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상당히 잘 쫓아주면서 AF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AA 모드의 경우는 AFC와 S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모드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주 동쪽 촬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 사용자들은 AFA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